안녕하세요. 이젠 장마도 거의 지나갔는데요. 여름이 가기 전에 시원하고 아름다운 계곡을 영상으로 담아보고 싶었는데 운 좋게도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계곡이 아닌 절묘한 타이밍에 맞아야 볼 수 있는 신비한 투명 에메랄드빛 계곡을 영상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강원도 정선 오지마을에 있는 덕산기 계곡이랍니다. 덕산기 계곡 상류에 도착하기 전 문치제 포로존에서 바라본 구불구불한 도로가 비경인데요. 이 도로가 나기 전에는 마른 계곡길로 트럭이 다녀 생필품을 실어 날랐다고 합니다. 정선화면 북동리 북동교에서 출발했는데 벌써 옥빛 계곡물이 가슴을 설레게 하네요. 5일 전에 많은 비가 내려 시랑이 푼 곳에서 아침가리돌처럼 물을 건너 계곡길을 쭉 따라가게 됩니다. 덕산기 계곡은 석회암 지형으로 강수량이 많은 여름에는 맑은 물이 가득 흐르지만 가을 이후 갈수기로 들어서면 물은 빠져서 건천으로 변합니다. 장마철에 비가 와도 일주일이 지나면 물이 빠져 평소에는 계곡물을 보기 힘들다고 하네요. 그래서 에메랄드빛 계곡물을 보려면 많은 비가 오고 난 뒤 올 후 강물이 가라앉고 계곡물이 빠지기 전인 타이밍이 맞아야 합니다. 완벽한 에메랄드 색을 보려면 이틀 정도 더 있어야 할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훌륭하고 수량도 많아서 좋네요.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